방송 더욱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미 대선 토론이 지금 시작을 했죠. 자, 10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상당한 공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밤에는 또 미국의 CPI 발표가 있죠. 내일은 PPI 발표가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훨씬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도 중요하겠지만 얘를 보면은 이제 대강 이 FED가 이 금리를 0.25로 갈지 0.5로 갈지 아마도 결정하는데 마지막 데이터가 될 거다. 요게 이제 발표가 되고 나면은 내일 PPI가 남아 있긴 하지만 큰 불확실성은 이제 오늘로서 다 해소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면은 내일 PPI 발표를 하고 이제 다음 주면 금리 결정이 일어나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시장의 불확실성은 오늘로서 큰 것들은 다 해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하실 분들은 010-2218-8135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 영상으로도 계속 알려드렸고 또 우리 회원님들에게는 더 빠르게 계속 알려드렸죠. 반도체는 안 됩니다. 반도체는 하지 마세요. 반도체는 일단 피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부분들 이해가 되게끔 다 이렇게 알려드리죠. 그러면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해도 괜찮습니다. 괜찮다. 지금 계속해서 피해야 될 종목들 나올 때마다 이렇게 계속 알려드리고 있죠. 자, 지금 반도체는 여전히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세한 부분은 뭐 공부를 해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이 반도체 부분이 원래 그렇습니다. 자, 반도체에서 아주 오랫동안 일을 해왔죠.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 대선 토론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또 악수를 하고 시작을 했다고 그러죠. 그 전에는 악수하지 않고 으르렁거리면서 어떻게든 물어뜯겠다 이런 분위기인데 물어뜯는 거는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자, 이런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자, 지금 완전히 박빙이죠. 아주 박빙인데, 지금 중산층의 표심이 트럼프로 가느냐, 해리스로 가느냐, 요게 아마도 대통령의 결정에 핵심 키가 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오늘의 이 TV 토론회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지금 이 언론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그러면 해리스가 되었을 때, 트럼프가 되었을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쪽은 어디가 될 거냐? 2차 전지가 될 겁니다. 해리스가 우세하게 토론해서 밀리지 않는다, 괜찮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부분이 강한 모습을 보일 거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대선이 56일 남았는데, 해리스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2차 전지에 대한 이런 기조는, 에너지 사용에 대한 기조는 그대로 갈 거기 때문에, 이 2차 전지가 이 반도체의 공백을 메우는 주도 섹터로 올라올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근데 어디로 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은 2000지 강한데 어제 많이 내렸죠. 어제 많이 내려서 오늘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자, 그리고 반도체가 제가 계속 반도체는 피하시라 피하시라 이거는 기술적인 반등 정도 그거 보고 들어갔다가 물리면 상당히 좀 아플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자, 미 증시가 반도체가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1.5% 반등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그냥 뭐 묻지마 매도입니다. 외국인들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3,400억이 나오고 있는데 시작하자마자 낮게 시작해서 아주 찍어 누르고 있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D램과 낸드 플래시까지 이제 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둔화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여기 이제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반도체를 아주 그냥 뭐 쏟아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 하락에 대한 압박이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 반도체는 이 순환주입니다. 성장주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된다. 이번에 이제 AI 반도체 개발이 되면서 아주 강력한 성장주의 모습을 보였는데, 얘는 경기 순환주입니다. 순환주. 그래서 지금 하락 순환으로 지금 전환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미리 내려왔다가 괜찮게 재다가 다시 엄청난 하락이 일어나고 있죠. 이렇게 하락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반도체 부분 상당히 계속 제가 조심하라고 했죠. 반도체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라고 했는데, 요 때부터 계속 제가 반도체는 피하세요, 피하세요, 피하세요. 올라가더라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단타로 할 거면 상관없다 그랬죠. 내일 망할 주식을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팔고 내일 되기 전에 팔면 되니까. 아니면 일주일 뒤에 망한다. 상관없죠. 오늘 샀다가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보고 내일 팔면 되는 거죠. 망하기 전에 팔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으로 투자 관점에서는 들어가면 안될 섹터가 반도체라고 계속 제가 말씀했죠. 하지 말라는 것만 해도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반도체는 조금 심각합니다, 지금.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겁니다. 기술적인 반등 없이 이렇게 내려가는 주가는 없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텐데 언제 나올지는 모른다. 어느 정도 많이 내렸다면 기술 반등 좀 나오겠죠. 나오겠지만 다시 파동 추세가 안 좋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접근하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이 반도체 부분에서 이 물량이 나오게 되면은 어딘가로 갑니다. 금리나 시기에 빼가지고 은행으로 가진 않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2차전지로 흘러갈지, 아니면은 낙폭 과대한 어떤 곳으로 흘러갈지, 바이오로 흘러갈지, 이건 알수 없다. 이렇게 볼수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이 오늘까지는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리고 시장이 지금 아주 크게 외국인 매도가, 이거 다 삼성전자 매도라고 보면 됩니다. 삼성전자의 매도가 거의 다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에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냥, 으아, 여기는 안 돼. 지옥이야. 도망가야 돼. 요런 분위기죠. 그냥 묻지마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 거래를 완전히 줄였죠. 이제 30만 주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완전히 거래를 확 줄여서, 미 대선 토론, 그리고 오늘 밤에 있을 PPI, CPI, 이제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런 부분을 앞두고 시장은 상당히 이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올라가기가 어렵다. 강하게 올라가면 또 매도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런 부분을 알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분위기이다 보니까 HLB, 에이 그냥 뭐 그럴 것 같으면 그냥 관망하자.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러고 있죠. 그대로 가겠습니다. 약간 움직이죠. 이거는 뭐 거래가 되고 있는지 되고 있지 않은지 모를 정도로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쪽을 선택했다. 거래도 거의 없죠. 그러니까 지금 불확실한 장세에서 그냥 이리저리 조금씩 왔다 갔다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신한 3만주 삼성이 다 받고 있죠. 주고받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이런 불확실성이 이제 다 사라진 상태에서 장이 열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불확실성이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나면은 어떤 쪽으로든 방향을 잡게 될 거다. HLB는 지금 뭐 기대감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다라는 거는 변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